926번이요. 두수와 두수 사이에 내수를 넣어서요. 등비수를 이룬다. 그럼 얘는 뭐 등비중앙을 이루라는 거 아닌가? 54, A1, A2, A3, A4, 9분의 63. 그러면 1, 2, 3, 4, 5, 6 짝수항으로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를 A로 놓고요. 얘가 몇 항이야?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니까 얘가 A6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무시하세요. 그냥. 그래서 A6, 새로운 수라고 생각하죠. B1, B6라고 할게요. B6. 그러면 B6는요. B는 B6는 1 곱하기 R에 6이니까 R에 5승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N-1승이니까. B1은 54. 그 다음에 R은 모르니까 R에 5승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분의 64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러므로 R5는 R의 5승은 9분의 64 곱하기 54분의 1 이죠. 그러면 일단 2로 약분이 되네요. 얘는 27, 그럼 얘는 32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3에, 얘는 3승이고 2승이니까 3에 5승 분의, 얘는 2에 5승이네. 결국 얘는 3분의 2에 5승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R은 3분의 2 이렇게 나왔네요. R은 3분의 2고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되지? R3은 B의 몇 번째야? 1, 2, 3, 4승이다. 그래서 B의 4승은 54 곱하기 3분의 2의 3승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죠? 네, 계산해보자. 그래서 A3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그러면 54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27분의 8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이니까 결국에는 16이네.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4. 네,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기본형에다 넣으시면 되는 문제다.